아니 근데 이 건강검진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발견하고 나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늦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맞아요. 꼭 정기적으로 이게 체크를 해주셔야 네,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꼭 확인해야 되는 건강에 체크해야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첫 저거 번째가 뭐냐?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적어놓자. 혈압 재는 거예요. 혈압. 아,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혈관 건강하고 직결되는 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아, 수치,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실제로 이걸 우리 가만히 놔두잖아요. 이 콜레스테롤 균형이 깨지면서 혈관벽에 손상이 되면서 결국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될 아이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당뇨가 우리 바로 근처에 있어요. 당뇨.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또는 당화 혈색소는 꼭, 그 결국 당화혈색소, 혈압, 그치, 그치. 고지혈증, 공복혈당이나 당화, 요 세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당뇨가 요즘 나이를 따지지 않고 맞아요. 젊은 친구들도 정말 애기들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실제 이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네. 한국인 30세 이상의 당뇨 유병률이 세계 평균 두 배나 된다고 하고요. 네. 특히나 20대, 30대 젊은 환장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하네요, 진짜로. 근데 특히 이 당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뇨를 현재 조절 중이다. 네. 이런 경우에 내가 당뇨가 발병할 확률이 15%예요. 그다음에 만약 부모님 두 분 다 당뇨가 있다는 경우는 제가 당뇨 환자가 될 가능성이 30%입니다. 아이고, 두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의료 쪽에서 30%면 진짜 높은 거예요. 진짜 높은 거예요, 실제로. 유전적인 있으니까 이거. 사실 이 비만인 분들은 대부분 이 대사질환이라고 부르는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원인이 네. 바로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특히나 이 밥심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뭐 고기 먹고 나서도 밥 볶아 그렇죠. 먹고 따로 먹고 샤브샤브 네. 먹고 나서도 밥도 따로 볶아 먹을 정도로 엄청 좋아하는데. 아, 그렇죠. 이렇게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비만이 올 수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 당뇨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내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의 노화나 혈관의 손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유발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만이 당뇨를 부르고 네. 또 혈관 질환을 부르고 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작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서로 그러게요. 이렇게 잡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평소에 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평생의 숙제입니다. 세상에 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탄수화물을 이게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선생님? 몸에 흡수되는 거를 줄여줄 수 있다면 살도 자연스럽게 덜 찌고 아니, 너무 좋죠. 그러면 너무 좋죠. 혈당도 안정적으로 되면서 너무 좋죠. 그 연결되어 있는 이상지질증 콜레스테롤, 혈관 건강까지 이렇게 챙길 수 있는 방법 너무 좋죠. 뭔데요? 방법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돕는 유산균이 있는데요. 네. 이 모유 유산균 BNR17이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유산균. 모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 아기 먹는 그거죠? 그거를 먹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르 BNR 17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은 분변에서 분리배양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네. 이 모유 유산균은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네. 유익한 미생물을 분리배양해서 분리하고 유래했기 때문에 모유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유산균이라고 하면 이제 장 건강 때문에 먹는데 이게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나요? 보통 유산균 하면 장 건강? 하지만 실제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모유 유산균 BNR17은 국내에서 유산균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개별 인정이 들어있고요. 네. 다이어트 유산균으로도 불립니다. 와, 진짜 좋은 거네 이게.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모유 수유가 영아의 비만 위험을 최대 25%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한 국내 대학에서 분유를 먹인 영아와 그리고 네. 모유를 먹인 영아,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영아의 비만 발생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분유를 먹은 영아가 1.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